이게 도대체 무슨... 시원하게 망함. 상상만 해도 머릿속이 따스해지던 빵집 거리가 따끈한 잿더미가 되다니! 내 왕국이 이 지경이 되다니! 상상만... 이젠 어디서 빵을 사 먹으란 말이야! 야! 지금 농담할 때냐? 저기 멀리 궁전은 멀쩡한 것 같군요. 내 집, 내 작물들 없어짐. 내 밑천 이제 너밖에 없음. 나? 자기들 집을 자기들이 태워먹고 왜 나한테 묻는 것이지? 그야 당연히 네가 꾸민 일들이 있으니까! 원래 계획은 그게 맞지만 난 너희들에게 져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었잖아. 그래서 요정들도 제법 책임의 비옥군은 있나 보군. 그래서 이 광경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전가하시겠다? 그건 아니지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리 내가 잘못은 했지만 모든 죄를 덮어씌우려고 시도하다니. 미안. 하지만 대신에 배신을 거듭한 내 동업자가 벌인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군. 그래, 프리클 말이야. 일단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으니 좀 더 들어가 보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일단 엘레나를 앞장세우자! 뭐? 내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면 그 정도는 감당하라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 절대 안 돼! 지금 제정신이야? 엘레나는 우릴 없애려고 했다고! 지금 풀어줘도 괜찮을까요? 물론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죄인은 죄인인데. 풀어줘! 나 정말로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교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대로! 여왕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언의 교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정말 날 풀어줬어? 고마워! 내가 그렇게 쉽게 뉘우칠 거라고 생각하다니 멍청하기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눈치가 있으니까. 주변을 둘러봐라. 내가 사죄해야 할 왕국은 어디 있지? 이미 망하고 없잖아! 이 사조쇼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데 이 사조쇼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배신이야? 지금쯤이면 내 비서인 아멜리아가 너희들이 망가뜨린 MEOW를 복구해놨겠지. 내 안주머니에 MEOW 호출기를 누르면 너희는 이제 끝이야. 뭐라도 잡고 다 같이 때려! 저리가! 이거 누를 거야?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어! 정말 여왕님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셨어요? 모르는 빵순이 녀석! 감히 다같이 탈출할 때 몰래 빠져서 우릴 팔아넘겼겠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팔아넘겼다는 거야? 난 그냥 탈출할 때 길을 잘못 골라서 반란군에게 잡혔던 것뿐이라고요!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그런데 그냥 훌쩍 떠나시고서는 그만들 싸우세요! 마리도 무사했군요. 애슈르는 우리 편이에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정말? 디아나 촌장님과 가져온 식량을 분배해줬을 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절 숨겨줬다고요. 디아나 촌장님은 사료 스탕스들이 또 무슨 난리를 칠지 걱정되셨는지 급하게 돌아가셨지. 디아나 촌장님은 난리 전에 수인 마을로 돌아가셔서 괜찮으실 거예요. 정말 나 배신한 거 아니야? 배신했으면 아무리 고문관 여왕이라도 왕권은 존중한다고. 배신했으면 이렇게 여왕님 앞에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애슈르 미안. 미안해. 뭐 다들 무사히 다시 만났으면 됐어요. 그런데 손에 든 건 뭡니까? 바게트요. 유사시엔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빵 군기죠. 그나저나 이 엘프는 누구예요? 왜 다들 이 녀석에게 쩔쩔 매고 있었던 거예요? 엘프들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고요? 그걸 막고 데려온 모나티엄의 시장이 이자라니. 우리가 없는 동안 왕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대한 제가 본 걸 설명해드릴게요. 여왕님이 도망치신 날 이후로 반란군들과 경비병들이 허구한 날 싸워댔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빵집 주인이라고 우겨서 양쪽에 빵을 만들어주는 걸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당연히 정상적인 빵이 아니죠. 잔디를 뽑아서 밀가루랑 대충 뭉쳐서 팬에 구워서 만든 납작한 빵이에요. 잔디? 그거 먹을 수는 있는 거야? 나름 먹을만 하던데요? 빵집 거리에 거주하는 빵집 주인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분쟁을 피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요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설탕의 대안식품이라면서 정체모를 황색 가루를 빵집들에게 공급하는 녀석들이. 내가 제 빵만 몇 년 차인데 황설탕이 뭔지 모를 것 같아? 분명 단맛이랑 하여간 제 빵도 모르면서 넘겨짚기는. 분명 단맛이 나는 가루인데 설탕은 아니었다고. 일단 그걸로 빵을 만들었죠.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빵을 먹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반란군은 점점 규모가 작아졌고 경비병들도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고요. 여왕님만 돌아오면 다 정상화되겠다고 생각한 순간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브라운 게이트가. 그 이상한 요정들이 사실 마녀로 밝혀졌는데 황색 가루의 원재료가 밝혀진 사건이에요. 세계수 뿌리에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진딧물. 처음엔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해서 벌레 다리 같은 게 가루에 섞여 있나 했는데 그만? 한 입 베어 물은 빵에 반 마리 벌레가 나왔을 때 다들 폭발해서 2차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경비병도 저도 모두가 다요. 가루를 공급한 마녀들을 색출해서 잡아내려고 일으킨 반란이었는데 뭐 그런 셈이에요. 마녀 재판을 계속 열었거든요.
옆집이 의심스럽다고 다들 신고하고 동족을 마녀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돼서 서로 싸우다가 왕국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불태울 게 없어질 정도로 심해지니까 다들 진정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이미 한참 늦은 뒤였죠. 그럼 궁전은? 내 궁전은 왜 멀쩡한 거야? 마녀 재판... 아이러니함의 고봉이랄까? 마녀 재판소로 쓰였거든요. 유일하게 집주인이 없는 곳이라 딱히 불태울 이유도 없었고요. 다들 궁전 근처에 모여서 꾸린 판자촌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 좀 여유가 남아있는 요정들이 식량을 나눠주고 있어서 식사 배급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 엘레나만 데려가서 돌 몇 개 던지게 해주면 다들 힘낼 거야. 여왕님, 조심하셔야 해요. 여왕님을 향한 불만 때문에 일어난 1차 반란 때보다도 주민들이 더 날카로워진 상태예요. 뭐? 적어도 나한테 화난 건 아니니까 말은 좀 통하겠지. 그렇습니다. 더구나 엘프들의 음모를 막아 설탕 공급도 재개될 테니 주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나한테 비장의 무기도 있다고.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그건 무슨 소리죠, 여왕님? 아, 암흑 여왕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줄 때가 왔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도착했어요. 이 앞이 궁전 앞 판자촌이에요. 저거 여왕님 아니야? 여왕이 돌아왔어? 당연하지! 걱정 말라고! 요정왕국의 백성들이여! 나 여왕 에르핀이 돌아왔다! 보아라! 왕국을 어지럽히던 자리! 머리야... 여기 어디야? 엘프잖아! 엘프가 뭐 어쨌다는 거지? 모나티엄의 시장 엘레나는 설탕을 독점한 후 그 공급을 막아버렸다! 우리가 그동안 빵다운 빵을 먹지 못한 것은 모두 이자의 탓인 거지! 뭔가 이상해요. 이 어색한 기분은 뭔가... 허나! 나 에르핀은 이자 용서하기로 했다! 엘프들이 우릴 괴롭힌 이유는 순전히 그들이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막아왔던 식자재를 정상 공급받는 대신 우리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 백성들이여! 나와 함께 조금만 더 참고 왕국을 재건하자! 이 정도면 됐겠지? 정의. 우리가 원하던 정의는 어딨지? 누구야? 여왕에게 속지 마라! 처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왕이 도망가서 흐지부지된 일을 기억하라! 1차 반란 때의 정의를 실현할 기회다! 잠깐, 저건 누구지? 저런 주민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순전히 정의를 원하는 지나가는 주민일 뿐입니다만 이 냄새는 목이 막힐 것 같은 쿰쿰 달달한 고구마 향? 마녀다! 저 녀석 마녀야! 치, 들켰나? 왕국을 집어삼킬 절호의 기회였는데 냄새만으로 날 간파다니 요정 녀석들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 저 녀석 잡아! 굶주려서 약해진 요정 따위가 내 상대가 될 것 같으냐?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나는 힘의 마녀, 벨벳님이시다!
앞으로 너희 요정들을 지배할 새로운 여왕이 될 몸이시지. 뭐지? 벨벳은 또 누구야? 난 당연히 프리클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뭐? 프리클? 프리클이 여기 있어? 다행이군. 내가 찜한 왕국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건 귀찮아서 계산 안 했다고. 야! 내가 여기 여왕인데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말란 말이야! 여왕? 자기 나라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그건 내 탓 아니야! 엘프들의 음모를 꾸며서! 증거가 어디 있지? 엘레나!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에르핀 네 편을 들면 난 죄인이지만 저 벨벳이라는 녀석 편을 들면 죄인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므로 난 신여정 왕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겠다. 이 녀석이! 벨벳이라고 했나? 날 이 녀석들에게서 구해주면 네 새 왕국에 설탕 공급을 해주지. 싫은데? 뭐? 어디서 설탕 같은 속 좁은 편식쟁이들의 왕국을 내 손으로 뜯어 고칠 거야! 어디서 설탕 같은 걸 들이미는 거지? 우리는 요정같이 당 의존증에 시달리는 편식쟁이들이 아니란 말이야! 왜 네가 놀라는 거야! 건강과 힘은 원래 균형 잡힌 식단에서 오는 거! 나는 미개한 당 중독 요정들의 식단을 뜯어 고쳐서 힘의 왕국으로 만들 것이다! 안돼! 그러므로 엘프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내가 정치질도 모르는 족속들 같으니 정말 너무 단순에 빠졌어! 내가 죄인이다! 에르핀 여왕이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여왕이 진실을 말한다! 백성들! 다 들었지? 내가 진퉁이라고! 말투가 갑자기 이상... 뭘 그렇게 수군데? 기분 나쁘잖아! 갑자기 왜 반말이지? 아차! 약발이 이럴 때 끝난 건가? 어서 사료를 먹어야. 사료를 드셨습니까? 우리 물건이 효과가 좋긴 하지. 그런데 그거 부작용 있는 건 알고 먹는 거야? 한 통 다 먹으면 기절하길래 조금씩만 먹고 있는데? 그거 먹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똑똑해지지만 효과가 끝나면 상승한 지능을 뇌세포가 감당하지 못하고 파괴돼. 결과적으로는 더 멍청해지는 거지. 야! 너 사제쇼 하면서 수인들한테 그런 말도 안 해준 거야? 그만 먹으라고 말했어야지! 그치만 수인들은 베이스 지능이 이미 바닥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는걸. 정말... 한결같이 쓰레기 같은 말만 하는구나. 그냥 배고파서 몰래몰래 챙겨 먹은 것까지 하면 한 120통? 최악이에요. 여왕님이 도핑 중독자에 스스로 제로 지능을 향해 떡락하고 계셨다니. 내가 부작용 같은 걸 몰랐잖아. 몰랐으면 원래 없던 일로 하는 거라고. 시끄러워. 무슨 목소리가 이렇게 커? 적을 앞에 두고 무슨 수다를 떨고 있는 거야? 귀찮으니까 빨리 덤벼.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서열 정리를 똑바로 해둬야겠으니까 말이야. 마녀 하나쯤은 우리가 제압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싸울 마음이 좀 생기셨나 보군. 어디, 그 잘난 요정 여왕의 힘이 뭔지 한번 보실까? 제게 막아내는데 급급해서 반격할 틈이 없잖아. 비겁하게 여럿이 함께 덤비다니. 요정들은 명예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무효야 무효. 정정당당하게 혼자서 덤비라고.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상대해주지. 지금 진심이세요 여왕님? 걱정 마! 원래 강함과 현명함은 반비례하는 거라고! 걱정 마! 머리가 나빠지면 힘이 세진다고 배웠어!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거든요. 내가 여왕인데 마녀 하나도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동안 내 활약 못 봤어? 이 정도는 껌이라고. 너 또 나 무시하는 거야? 잔말 말고 보기나 하라고. 벨벳 결투를 받아주마. 한수 먼저 양보할 테니 전력을 다해 덤벼봐라. 이거 현명한 판단일까요? 자신감이 넘치시는군. 간다. 야! 아니에요. 벨벳의 도끼 휘두른 마법이 여왕님이 본능적으로 펼친 방어 마법에 상쇄된 거예요. 고작 이 정도냐? 이 녀석! 도끼 휘두른 마법의 물리적인 충격파까지는 막지 못한 거예요. 여왕이 쓰러져? 내가 이긴 건가? 제대로 타격을 주지도 않았는데 설마 나의 위압감만으로 적을 쓰러뜨린 건가? 나 생각보다 엄청 세잖아. 여왕님이 혼자 쓰러진 거 가지고 우쭐대지 마. 증거 없잖아. 내 눈빛으로 요정 여왕을 제압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자, 보았느냐? 요정 왕국의 백성들아, 너희 여왕이 나에게 패배하는 장면을 다들 무릎 꿇고 너희들의 새로운 여왕을 받들어라. 새 여왕님, 다음 식사 배급 메뉴는 뭐죠? 칡죽이다. 향만 맡아도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이지. 반란이다! 새로운 여왕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새로운 여왕을 몰아내고 옛 여왕을 복권시키자! 복권시키자! 뭐하는... 권력은 민심에서 나온다는 말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막아볼 테니 어서 기절한 여왕님을 데리고 함께 물러나세요. 이 우매한 것들, 맨날 맛에 취해서 살다 보니 이 한심한 녀석들이 배가 불렀어. 이 우매한 것들, 물러나지 못해? 맨날 단 것만 먹고 어떻게 산다는 거야? 물론 왕자를 되찾으셨을 때 설탕 제공급 공약은 지키셔야 할 겁니다. 다들 이쪽이에요. 제빵집, 아니 마법학교로 가요. 네, 다행히도요. 지능이 밑바닥 수준까지 내려간 여왕님이 또 마녀와 1대1 결투한다고 설치지 않을까 걱정돼서요. 최대한 주민들에게 여왕님의 상태를 숨겨야 해. 지능이 밑바닥... 벨벳은 저래 보여도 혼자가 아닐 거예요. 황색 가루를 풀었을 때 다른 마녀들이 있었다는 말 기억하죠? 그래요. 마녀들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1대1 결투 같은 것도 마녀들의 계급 상승법으로 알고 있어요. 마녀들의 최강자가 곧 마녀 여왕이 되니까. 에르핀 여왕님의 자매시죠. 마녀 여왕 벨리타. 네. 벨리타님이 요정들의 여왕이 되었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수도. 네. 에르핀 여왕님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지고하시고 현명하신 분.
보면 이상해요. 마녀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설치는 건 여태 본 적이 없었는데. 실종이래. 프리크한테 들었어. 그 녀석이랑 나랑 공모자인 걸 까먹은 건 아니지? 실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마녀 여왕이 갑자기 없어져서 지하에 난리가 났다는 거야. 서로 자기가 새 여왕이 되겠다고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고. 그래서요?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인데? 난 너희들의 권력 투쟁 같은 건 관심 없다고. 거기서 더 물어볼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왜 하필 지상을 어지럽히는 걸까요? 요정 왕국의 지배자가 된다고 마녀 여왕이 되는 게 아닌데. 교주님 적극적이시네요. 교주님께서 일해주시니 저희도 힘이 납니다. 여기가 어디? 에이슈르네 빵집이잖아? 빵집이 아니라 학교라니까요!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머리? 좀 욱신거리기는 하는데 아직도 골이 울려. 여왕님! 도대체 그 짧은 순간에 방어 마법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마법을 구사하시다니! 저! 여왕님 다시 봤어요! 방어 마법이라니? 네?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나 구해준 거 아니었어? 뭐? 돌머리?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잠시만요. 뭐야? 어디 보자. 뭐야? 바게트는 왜? 퍽퍽해서 맛없단 말이야! 와우! 아프잖아! 너 내가 때렸었다고 복수하는 거야? 왜 지금은 뭔가 엄청난 능력이 발현된 거 아닐까 했는데. 왜 지금은 그대로 타격이 들어가죠? 빵이 아니라 도끼 같은 쇠지질 물건으로 때려야 하나? 프라이팬 안 치워! 야! 저는 그런 마법을 여왕님께 걸어드린 적이 없는걸요. 군왕은 벼랑에서 떨어뜨려 키워야 하는 법. 과잉 보호는 버릇만 버립니다. 인간, 너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한 거냐? 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구만. 내가 신기한 이야기 해줄까? 우리 엘프들은 원래 죽었어. 이 엘리아스에 떨어지기 전 고향 차원에서는 죽었다는 뜻이야. 이곳은 죽음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내가 모나티엄을 세웠을 때 우리 고향 모성처럼 최악의 죄를 지었을 때는 사형을 시키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는 적잖게 당황했었지. 전기의자에 앉히면 간지럽다고 하고 총을 쏴도 최대 고무탄 정도의 효력만 나왔어. 그래, 정말이다. 그래서 최악의 범죄자들을 세금만 먹는 종신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 너희 둘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늘어놓는 거야?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코코가 아니라 그냥 총이라. 인간 녀석, 엘리아스에 떨어져서 점점 그 기운에 동화되어 가고 있군. 코코가 아니라 그냥 총이라고 해줄래? 소름 돋는단 말이야. 에르핀도 똑같은 거야. 벨벳이라는 녀석이 도끼를 휘둘렀던 그건 죽음의 일을 타격이었던 거지. 죽음의 일을 타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세계수와 관련된 거라고 추측하지만 확신은 없어. 제대로 연구해볼 수가 없었거든. 야야! 너희들끼리 아닌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보지 않을래?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만 마녀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벨벳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녀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몰라요. 아무리 자만심 넘치는 마녀라도 왕국을 점거하기 위해서 군대 같은 걸 끌고 왔을 거야. 일반 주민들로만 구성된 반란군은 결국 질 거예요. 경비병 있잖음. 마녀 재판을 진행할 때 궁전에서 봤어요. 재판이 흐지부지해져 갈 때에는 궁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저도 몰라요. 하수도에 궁전과 이어지는 개구멍이 있는데 거길 통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 마리,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는 거죠? 네? 큰일 날 뻔했잖아. 예전에 여왕님이 가출할 때 거길 통해서 빠져나오는 걸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여왕님, 뒷문은 비밀 통로인데 그걸 소문내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에? 나는... 그랬었나? 잘 기억이 안 나서... 아무래도 떨어진 지능이 기억력까지 영향을 끼친 모양이군. 우리 쪽 생명공학 시설의 세포 재구축기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지금 모나티엄까지 갈 수는 없잖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빵만 먹을 수 있다면 다 괜찮아. 이럴 때는 좀 풀어주면 덧나냐? 그때는 내가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고, 지금은 외통수에 막혀 있잖아. 너희한테 진심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 교수님, 그냥 무시하세요. 엘프들은 믿음이 안 가는 종족입니다. 어디 보자.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 근처였을 텐데. 어디 보자. 이제 여기 이 문을 열면. 들어왔어요. 창고입니다. 여왕님이 그렇게 혐오하시는. 양갱이야! 징그러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양갱의 맛이 떠올라. 양갱이야! 악성 재고들은 왜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있는 거야? 먹지를 않으니까 줄지 않죠. 왕국이 안정되면 주변의 밤나무부터 다 없애버려야겠어. 똑같은 자원과 시간을 낭비해서 왜 밤 같은 걸 만드는 거야? 마법으로 빵나무 같은 거 만들면 안 돼? 경비 휴게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복도를 따라가다가 왼쪽으로 돌면 큰 방이 나오는데 거기서 좌측 통로로 들어가서 끄트머리에 있죠.
왜 그렇게 자세히 하시는 거죠? 여왕님! 입주심, 입주심! 여왕님 가출시킬 때 알아낸 정보예요. 궁전 내부 사정까지 다 떠벌리고 다니시는 건가요, 여왕님? 어? 그런가? 뭐가 그런가예요? 앞으로 가출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게요. 보통 때 같으면 순찰이라도 도는 한두 명 정도는 있을 텐데. 휴게실에 모여서 낮잠이나 자고 있겠지 뭐. 경비들 하는 일이 뭐. 그냥 빵도둑 잡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들 빠져가지고. 여왕님 행차시다! 당장 나오지 못해! 뭐야? 다들 어디 갔어? 네루! 저한테 물어보셔도 소용없어요. 저 여왕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이상하네요. 마지막 재판이 열린 게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 사이 다들 휴가라도 간 건가? 그냥 다 도망간 게 아닐까? 다들 버리고 떠난 거야? 내가 날 위해서 남아준 병사가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냥 떠난 거야? 여왕님, 울먹일 때가 아니에요. 당찬 모습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능해서 남아있기 싫었던 거야? 많이 곤란하신가 보군. 그거라면 이 몸께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동맹으로서 말이지. 내가 탈출 시도했을 때를 기억하나? 내 주머니 속에 MEOW 호출기가 아직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군. 애슈르의 바게트 검술에 정신 팔려서 까먹었으니까 애슈르 탓인 듯. 어설픈 포로 대우는 나중에 이야기해라. 중요한 건 지금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다. 로봇과 모나티엄 진압반을 호출하면 한순간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정말 1억이야? 호출하자마자 배신함. 아, 배신 안 한다고! 진짜 도와준다고! 현기증 날 것 같아. 당장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 녀석들은 왜 망설이는 거야? 현기증 날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일단 이거부터 좀 풀어줘. 그럼 잠깐! 그냥 우리가 호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주머니 속에 있는 거. 으아! 간지러! 남의 주머니에 손 놓지 마! 버튼도 하나밖에 없네.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누르면 안 돼! 모스 부어 같이 누르는 거야. 모스... 뭐? 이거 왜 이렇게 약해? 그걸 어떻게 부순 거야, 이 돌머리야! 너 말 다 했어? 뭐지? 바깥이에요!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남전히 먹으라고! 그렇게 먹다 보면 언젠가 혈당 수치가 낮아져서 아주 건강해질 거야. 미친. 너무 싸!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고소한 맛을 참을 수가 없어! 요정들이 잡혀 있다! 어서 달려들어서 구해! 이 녀석들은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거긴 너! 좀 쎄 보이는데?
이 지근님과 한판 붙어보자. 피 맞은 강아지 냄새, 너 씻고 다니긴 한 거냐? 티그, 일단 싸우지 말고 요정들부터 피신시키거라. 뭐? 존장, 나 싸우고 싶단 말이야. 수인들이 우릴 도와주러 왔어. 디아나! 여왕님, 혹시 몰라서 수인들을 좀 끌고 와봤는데 역시 티그 녀석을 설득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 늦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이군요. 난 그저 내 적수가 될 만한 강자를 찾아다닐 뿐이야. 도와주러 온 거 아니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난 그냥 좋은 싸움을 할 수 있다기 따라온 것일 뿐. 지팡이로 머리 때리면 아프다걸! 헛소리 그만하고. 하여간 티그 이 녀석, 뚫린 입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버릇이 돼버렸어. 헛소리 그만하거라 이 녀석! 빨리 요정들부터 피신시키지 못해! 두고 보자 촌장, 내가 촌장이 되는 날엔! 아, 한다고! 하면 되잖아! 루퍼 베니! 빨리 따라와! 요정들을 지켜! 응, 대장! 요정들은 수인 같은 짐승들과 손을 잡고 사는 건가?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이군. 조금만 더 하면 다 끝나는 일이었는데. 제길! 교수님, 수인들이 마녀들과 싸우면서 주위를 끌고 있어요. 나 벨벳님은 지상을 지배할 마녀시다! 너희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한테 항복할 것 같아? 마녀가 왜 지상을 지배하려고 하죠?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그야! 짜증나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녀석들이야! 그야! 저리 비켜! 이 녀석 뭐가 이렇게 쎄?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직도 이렇게 힘이 남아있었다니! 마녀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니까 하나하나가 매우 강해요! 저 녀석 궁전으로 들어가잖아! 빨리 따라가자! 왜 궁전으로 들어간 걸까요? 궁전의 비밀 통로도 모를 텐데... 벨벳에게는 막다른 곳이나 다름없을 거라고요. 확실히 도주 경로치고는 이상한 선택이네요. 아무튼 우리한텐 좋은 거니까 그거면 됐지 뭐. 여기 앞에! 아, 걸리적거리잖아! 아, 비켜 임마! 야! 우리 다 같은 편이라고! 오랜만에 자우 녀석을 잡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영웅이 되겠어! 오랜만에 자웅을 겨뤄볼 상대가 나타났는데 새치기 당할 수야 없지! 디아나를 따돌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티그! 거기 서지 못해! 대장! 같이 좀 가! 아, 언제 따라온 거야! 아, 나 먼저 간다! 여왕님! 죄송합니다. 티그 녀석이 또 단독 행동을... 괜찮아, 디아나. 결국 그래도 다 도와주러 온 거잖아. 나도 도와주려고 했다고! 그쪽은 마음만 받... 진심인지 판단도 안 되지만... 그쪽은 마음만 받을게. 응! 잘 왔다. 이 하찮은 녀석 좀 데려가라. 티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마녀! 뛰어가다가 혼자 복도 기둥과 부딪혀서 기절하더군. 거짓말하지 마!
기구 대장은 장렬하게 싸우다가 기절한 걸 거야. 바로 뒤따라 놓고 시간상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확실히 이 정도 시간 차이라면 기둥에 부딪혀서 기절했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헬멧! 내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지 못해? 내가 앉았으니까 내 자리야. 정말 유치에 빠졌네. 무슨 찜해놓기라도 했냐? 그래, 찜해놨다. 지상으로 올라오기 전에 다른 녀석들에게 당당하게 공표하고 왔다고. 지상은 내 거니까 내 힘만으로 처음 얻은 왕좌란 말이야. 포기할 것 같아? 지상은 내 거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말이야. 마녀 여왕이 허락은 해준 겁니까? 마녀 여왕이 이런 행위를 허락해줄 리가 없어! 여왕? 마녀 여왕은 이제 일에 관심이 없어. 도망친 지 오래라고. 실종? 그거야 위쪽에서 꾸며낸 말이고 그냥 어디로 도망친 것뿐이야. 겁쟁이 여왕이 그렇지 뭐. 소문을 듣자 하니 지상의 요정 여왕도 겁을 먹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다길래 좋은 기회다 싶었지. 누가 자네 아니랄까봐. 둘이 아주 똑같더군. 언니를 나쁘게. 언니는 그런 짓 안 해. 나보다 똑똑하니까. 언니를 나쁘게 말하지 마. 언니는 그럴 성격이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긋지긋해. 지하에선 항상 비슷한 녀석들끼리 치고받으니까 싸움이 끝나질 않아서 지상으로 올라와 본 건데 솔직히 좀 놀랐어. 지상 종족이 우리 마녀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니. 너무 오랫동안 저 밑에 틀어박혀 있었던 건가? 모든 게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는 마녀 여왕의 계략이었던 거야? 언니 탓이 아니야! 서로 부딪히면서 강해지는 법인데 마녀 여왕은 항상 지하 공동에 우리를 가둬두려고만 했어. 이젠 다 깨달았다고. 마녀 여왕이 얼마나 속이 시커먼지. 시끄러워! 너 듣기 싫어! 궁전이 텅텅 비어있는 걸 보아하니 다들 여왕을 버리고 떠난 건가? 듣기 싫으면 뭐!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건데? 너 혼자서 뭘 하겠다고? 도발하는 거예요! 듣지 마세요! 으이!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 이걸 기다렸어! 덤벼면 이렇게나 쉬운데. 제기래. 여왕님을 모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다니 용서 못해요. 교주님, 더 이상 왕국을 어지럽힌 이 녀석 참아줄 수 없어. 교주님, 다들 함께 이 마녀를 물리치고 왕국을 되찾읍시다. 그래, 어디 한번 덤벼봐. 난 항복 같은 걸 할 생각 없으니까 말이야. 여기까지인가? 나도 나만의 왕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군. 나 말고 지상으로 올라온 마녀가 있다길래 대단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이깟 녀석들에게 당하고 무릎을 꿇다니. 토리클리! 그래도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욕심 많은 녀석들은 항상 쓸모가 있거든. 브리클, 잘됐다! 날 풀어줘! 우리 동업자잖아!
동업 끊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타령이야. 아무튼 우리 여기까지 하지. 어차피 우리 서로 죽일 수도 없다고.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야? 왜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하여간 지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들은 이참에 네 지상 종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한심한 녀석들이었잖아. 이참에 네가 잘 설명해주면 되겠네. 나는 워낙 바쁜 몸이야.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엘레나와 공모해서 지상을 어지럽힌 줄 똑같이 물을 겁니다. 하하! 이봐 사제, 애초에 허락받을 생각 같은 건 없었다고. 잘 있어. 여왕님! 괜찮으세요? 여왕님! 네르... 다행이다. 무사하시군요. 미안해. 나 너무 약해서 마녀 하나도 못 이기나 봐. 처음부터 제정신으로 달려든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장, 괜찮아? 에이, 아 괜찮으니까 이거 놔! 방심하다 그 녀석이 또 보정다련 왜 쓸데없이 기둥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세워놓은 거야! 방심하다 그 녀석이 도끼에 얻어맞아서 기절했을 뿐이야! 닥쳐! 이걸로 다 끝난 건가요? 그래도 당분간은 평화로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희가 승리했으니 지금을 즐깁시다. 저희 집들도 다 왕궁에서 복구해주는 거죠? 전의 배상, 정구왕. 아무래도 다 교주님도 왕국의 고위직이시니 책임 공유 정도는 하셔야겠지. 아무래도 다들 교주님을 저희 일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교주님! 쓸데없이 눈치가 빠르시군. 여왕님이랑은 달라서 다루기가 까다로워. 교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당연히 교주님에게 왕국 재건 임무를 어느 정도는 맡기겠지만 적정선을 지킬 거라고요. 내가 같이 도와줄게! 나도 같이 삭제부주 옆에서 같이 삭질하는 척하면 이미지 메이킹이 되지 않을까? 나도 같이 삭질하면 두 배는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을 거야! 뭘 그렇게 걱정하시나? 일이 아직 제대로 마무리된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요. 뭐, 너무 걱정 말라고. 다 잘 풀렸잖아? 그건 그렇고, 사업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이야. 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마녀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녀들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동향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정보원이 필요하시다? 그건 판가가 좀 비싼데.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죠. 과감하시군 사제 양반. 알겠어.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